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타인들의 감정들을 담고 싶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계속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정보윤하고요. 저는 페인터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제 주제가 있는데 시대가 변화하면서 삶의 방식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업으로 얘기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셜미디어에서 대두되는 그런 페르소나나 반응증 또 인간관계 또 그런 것들을 주제로 회화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학교에서 영화를 보여줬는데 그게 까미오 글로데리라는 영화였어요. 굉장히 지루하고 되게 긴 영화거든요, 시간이. 이상하게 그날 그 영화에 꽂혔어요. 그래서 아, 내가 한번 태어나서 살려면 저렇게 멋있는 여자가 돼야겠다. 되게 예술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미술을 해야겠다. 미대를 가야겠다. 미술을 하려면 미대를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2009년에 데뷔하면서 작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을 이렇게 부르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막 산책을 해요. 걸어요. 무작정. 그러면 이상하게 정말 뭔가가 딱 와요. 그래서 그럴 때 전시 제목, 그다음에 작품 제목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조금 한 하루 이틀 쉬어도 되겠다. 그럴 때 이제 짬을 내서 막 책을 읽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뭔가 좋은 구절 같은 게 있으면 아 이거를 막 내 작업에 어떤 이미지화 시켜볼까? 이런 상상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영감을 얻고 있어요. 저의 모든 작업의 주체가 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물이 꼭 등장하지 않아도 그 그림의 주체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런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는 오브제, 모든 그런 화면, 그것들의 주체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거죠. 네. 나 자신과 타협하지 말자, 작업을 할 때는. 혼자 작업을 하니까 그냥 조금 형태 틀리거나 뭔가 좀 덜 그려도 왜 나 스스로 자꾸 타당성을 자꾸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게 그게 맞다. 그리고 이 작업은 내가 계속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어디에 누구한테 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내 작업에 내가 책임을 끝까지 하자. 그런 것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신해철 노래를 들으면 저 대학 시절이 생각이 나요. 대학교 때 제가 어떤 것을 했고 어디를 뭐 갔고 이런 기억들이 막 떠올라서 너무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들었을 때 제가 아, 내 그림도 사람들한테 이런 감정을 유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 그림을 보시는 분들이 자신만의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고 또 보시는 분들이 그런 상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순간은 진짜 있어요. 몇 번 있었고 갑자기 다음 그림을 뭐 그릴지 몰릴 때 갑자기 막 백지장이 돼서 나 이제 뭐 그리지? 저같이 그림을 그리는 작가한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을 그릴지잖아요. 그게 안 떠오를 때가 진짜 무서워요. 그럴 때 만나는 분이 있어요.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큐레이터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솔루션을 저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아도 막 허심탄회하게 작업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고 그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그 다음날부터 작업이 진행이 돼요.
저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기획자분들 한 두 분 정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저에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죠. 저는 되게 추상적인 건데 어떤 속도가 굉장히 느리지만 그냥 조용히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같아요. 끝? 으아, 끝!